EOM335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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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저희 어서오세요. 30분 들어오시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큐, 퀘! 외국인이신가요? 외국인이 들어오셨네? 저희 글로벌로도 진출했어요.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딘가요? 네, 저희가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숲속 같죠? 네. 뒤에 나무인가요? 네, 이거 생화예요. 생화. 지금 생화예요. 분홍분홍하죠? 오늘도 회사원 A? 네, 회사원 A? 회사원 B?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역시 공지를 보고 오셨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뭐가 보러 오신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하세요. 60분인데 이제 시작할까봐요. 우리 지금 몇 분이죠? 아니, 시간 31분.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인사부터 시작할까?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유플러스의 직원이자 SNS 공식 담당자인 회사원 A. 회사원 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공지드렸, 숨는 거 봐. 지금 오늘은 미리 공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유플러스의 구내식당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리님들이 구내식당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리고 저희가 맨날 점심시간에 했더니 맞아. 회사원 A님, B님 밥 먹냐고 막 걱정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 저희가 오늘은 밥도 먹고 방송도 하고 약간 일석이조로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제 시간에 밥을 먹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은 여기 회사 식당 바로 앞쪽에 있는 쪽이고 네. 요거 뒤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생화예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오늘도 경품 공지 한번 가고 갈게요. 공지해야죠. 네, 역시 경품 요정이라고 경품 요정 불러주세요. 오늘도 댓글을 활발하고 클린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20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퀴즈랑 아메리카노 빅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게릴라 이벤트 하나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120분 보고 계신데 한 400분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 400분이에요. 지금 여기 라이브 방송 보시는 창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댓글 쓰는데 옆에 보면 그 종이 비행기 모양 있으시잖아요. 그거 누르면 DM으로 친구한테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고 공유해주실 때 미리 캡처해두셨다가 저희 계정으로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400분 넘었을 때 네, 그때 추첨을 통해서 발열 슬리퍼 오늘의 네. 입동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겨울 따뜻하게 겨울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네. 또 준비했습니다. 아, 김밥천국 다녀오셨대. 오. 네. 뭐, 게릴라 줘요. 네네. 안녕하세요. 게릴라 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을 네, 해볼까요? 출발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저희가 공유 누르신대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저희 회사에서 뮤직큐라는 서비스가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음악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뮤직큐 서비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우리 집 AI 스피커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할까? 네. 네. 저희 이거는 지금 사내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점심시간에 직원들한테 음악 맞추게 하는 건데 원래는 AI 스피커 저희 우리집 AI 스피커에서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네네네 연도별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가 딱 이렇게 나오면 이 노래는 이 가수의 이 제목이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대결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1월 30일까지 저희 경품 300여 정도
300여 만 원 정도 경품 걸고 맞아, 맞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등에서 20등까지 그게 등수가 있는데 그 등수에 들면 상품권 드린다고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아, 이거는 복지? 네, 아니고. 복지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예요. 아, 오늘 메뉴는 철판. 뼈 없는 닭갈비. 어,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요? 저 약간 닭갈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여러분, 우리 닭갈비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포크볼 카레 라이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메뉴를 보고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아, 세 번째는 얼큰 해물 쌀국수. 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약간 쌀국수 국물 칼칼하니 이렇게 맛있어요. 좋죠, 좋죠. 맞아요.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데? 닭갈비 먹어요. 오, 역시 닭갈비. 엄청 저도 맛있겠다고. 닭갈비 진짜 좋아해요. 네, LG 외쳐주고 계세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전시를 맛있잖아요. 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카스님 오랜만에 봬요. 저거는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진짜를 저거 시작하기 전에 한 11시 반쯤에 저거를 직접 넣어놓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메뉴가 아 저기 없었는데 스페셜 불고기 버거라고 매일 퀵 메뉴로 해서 하나씩 버거도 있어요. 버거 종류가 매번 다르잖아요. 오늘은 근데 인기가 많아서 품절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세 가지 품절됐다. 쌀국수. 저희가 오늘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남은 거 일단 저는 한식 닭갈비를 너무 좋아해서 닭갈비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닭갈비보다 불고기 버거 칼로리 많은 거 싫어. 네, 싫어해요. 불고기 버거 버거 진짜 칼로리 높아요. 그런데 먹잖아. 저를 제일 좋아해요. 그쵸? 근데 저희가 빈님이 배식을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가세요. 네네. 자, 빈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계시죠, 빈님이? 네, 불고기 버거도 있습니다. 닭갈비 좋아하신다고. 어, YG 사업과 맞먹는다는. 어, 이렇게 태그 찍어서. 감사합니다. 네, 태그 찍어서. 네, 아워홈. 에서 저희 구내식당을 운영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반찬 받으시고 여기 지금 닭갈비도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네, 저거 받아요. 저도 가면 먹을 수. 다 외부인 분들도 오시면 드실 수 있으세요. 원래 담는 양만큼 담으셔야 한다는데 너무 조금인가요? 지금 이렇게 주시는데 원래 저쪽에 밥이 뭐 많은 양 적은 양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골라서 먹는데 지금 빈님은 현미밥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 드신다고 해요. 네. 닭갈비 대박. 이거 지금 여기는 샐러드 바고 이렇게 보시면 샐러드 하우스 해가지고 샐러드 바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메뉴 고르시는 거 상관없이 샐러드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네. 드레싱을 뭘로 할까? 드레싱? 오, 여기 지금 키위 드레싱 있고요. 저거는 뭐지? 저거 무슨 드레싱이라고 하지? 세서미? 아. 발사미? 아, 잘 몰라요. 저는 약간 살 덜 질 것 같은 요런 간장스러운 걸로 한번 뿌려볼게요. 아몬드는? 아몬드 뿌려야죠. 네. 아, 건포도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왔더니, 네. 밥 먹으러 취직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양배추, 양상추들 있고, 요거는 양배추랑 오이랑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후식으로 이렇게 오렌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반인 드실 때는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들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4,500원에 이제, 먹고요. 네, 일반인들 오셨을 때는 4,500원이 아닌 6,000원으로 해서 식권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님 받으시고, 지금 원래 이렇게 다, 지금 나머지도 샐러드 바에 다 샐러드가 있는 건데, 네. 역대급 퀄리티 식단. 우와, 6,000원. 네. 2등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현미밥이랑 잡곡밥이 있는데 지금 현미밥만 남아있어요. 저희가 조금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한번 오세요. 한 시간이 모자르겠어요. 네.
일단 빈님이 받으시고 계시고 저희가 직원분 나오시지 않게 제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죠? 네. 건강에 좋은 현미 밥 먹으러 출근 가자. 구내식당 이벤트. 네. 늦게 와서. 네. 진짜 잘 나오고 있나요? 저희 지금 아까 막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 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끊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현미 막 저희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염분도 적게 들어가 있고 샐러드도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게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셨구나. 네. 감당할 수 있나요? 방송 보는 사람들 다 오시면 아직 191분이라 가능합니다. 감당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친구분들 더 소환해주세요. DM으로. 오, 조심조심. DM으로 더 초대해주세요. 네, 어. 빈님 밥 더 담으세요. 저 나중에 끝나고 더 먹을 거예요. 더 먹을 거예요. 저희가, 네. 저염도 좋으시다고 트윈맘스님께서. 네, 가면 같이 밥 먹어주시나요? 연락 주시면. 저희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 메뉴가 닭갈비잖아요. 사실 용산에 닭갈비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미슐랭 빕 그루밍에도 된 닭갈비집이 있어서 혹시 만약에 베리님들께서 우리랑 저희가 번개했는데 오신다고 하시면 한번 번개 가능합니다. 티셔츠도. 네. 주나요? 네, 티셔츠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야? 몰라.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매일 두 명이서, 저희가 두 명이서 늘 먹는 건 아니고, 그, 팀원분들하고도 같이 먹고요. 네. 두 명만 먹는 건 아니고, 두 명이서 같이 팀원분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각자 약속이 있을 때도. 네. 있어요. 요거, 실물 한번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얼굴은,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메뉴 있었던 거죠. 쌀국수. 이렇게 쌀국수 메뉴가 있고 고수는 따로 주셨어요. 이렇게. 네. 미슐랭은 네. 사사열을 남아 데리고 보고 계시군요. 네, 여기 이렇게 닭갈비, 현미밥 아까. 네, 골랐던 현미밥이랑 이렇게 메뉴 있고 요거는 카레. 카레와 여기 요거 뭐라고 해야 돼? 포크 볼이었죠. 볼? 아까 함께 하는 해시브라운. 저희가 완전 해시브라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햄버거도 있는데 품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이크를. 네. 그러니까 원래 저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하면 창피해서 여기 식당 안쪽에 따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뭐 외부 손님들 오시거나. 네. 아니면 뭔가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윗분들과 함께 하는 식사거나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따로 빌려서. 네. 여기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회의실로도. 맞아요. 쓰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좀. 맞아. 진행을 하려고. 저도 우리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누구야? 깜놀. 너무 웃기다. 이게 저희가 그 전에는 방에서만 있다가 뭔가 이동하면서 처음 한 시도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서 딱 고정된 장소에서만 하다가. 맞아. 이렇게 하니까. 네. 혼밥 중이었는데 같이 먹는 느낌이라 좋아요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 차려주는 밥상. 약간 이렇게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의 묘미는 엄마가 차려줄 때 듯한? 기본 반찬 이렇게 같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민블리 언니. 네, 왼손잡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비밀이 있어요. 뭐죠? 저 사실 양손잡이. 그래서 젓가락은 그 젓가락과 하잖아요. 아니, 밥 빨리 먹으려고. 밥 빨리 먹으려고 젓가락을 하고 숟가락은 오른손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양손으로 먹어요. 아, 혼밥 하신대요. 서진님 혼밥 하시는구나. 저희랑 같이 먹어요. 본격적으로 먹어야. 네, 되니까. 먹을까요? 아, 다른 분이 찍으시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미 러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거 삼각대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네, 손 누구신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그 시청자 수 400명 돌파하면 저희가 USB 바리얼 슬리퍼 드릴 거거든요. 겨울 준비 잘 하시라고. 네, 먹어야 그래서, 되니까. 네, 친구 초대 DM 보내주셔서 인증샷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도 될까요? 먹어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죄송해요. 우리 먹는 거 앞에서 너무 먹기만 하려고 또 그거 했었잖아요. SNS 이벤트. 맞아요. 뭘 먼저 먹을까요? 저희가 혹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맞아.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댓글 다신 분 계세요? 그 빈님이 그거 안 보시려고 일부러 댓글 안 보셨어요. 봤어요. 댓글을 이번에는. 안 받고 그래서 뭐랑 뭐를 먼저 먹어야 될까 제가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저희 마음이랄까요? 저는 국과 밥값 완전을 한 번에 같이 먹겠습니다. 어머.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그 모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무작위 추첨 통해서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빈님 반전이다. 생각지도 못해서 나는. 다들 지금 뭐예요? 밥 말고 반찬 드세요. 발열 슬리퍼. 아, 발열 슬리퍼 지금 들으셨구나. 그 네. 빨리 초대해 주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67분이에요. 400분 돼야 발열 슬리퍼가 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점심 시간입니다. 네, 저는 쌀국수를 먹는 걸로. 저희가 그런 거 찾아봤어요. 뭐를 제일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먹을까? 그 취업포털 잡코리땡에서 직장인들 900여 명 대상으로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네, 뭐 3위는 뭐였더라? 부대찌개? 였었나요? 네, 3위는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3위로 드신다고 대답을 2위가 하셨고 2위가 부대찌개였어요. 2위가 부대찌개였고 1위가 백반이었대요. 저희도 백반 좀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땅, 이 백반 식당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퀴즈를 먼저 드리고 밥을 먹을까 해요. 네. 아, 아까 그 친구 초대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라이브 보시는 화면에 댓글 다는데 옆쪽에 종이 비행기 모양의 그걸 누르시면은 친구한테 DM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DM을 보내서 빨리 와서 이거 보자고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경품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퀴즈예요. 생뚱맞지만 이게 퀴즈예요. 과연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 4위는 무엇일까요? 4위를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위 말씀드렸죠. 백반. 2위는 김치찌개. 부대찌개. 3위는 김치찌개. 5위는 짜장 짬뽕이래요. 네. 4위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지금 아 김치찌개 아니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2, 3위예요. 네. 김치찌개 아닙니다. 두루치기 아닙니다. 네. 제육볶음 아닙니다. 된장찌개 아닙니다. 햄버거 땡. 햄버거 땡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오! 나왔어요. 초계성님. 네. 맞추셨어요. 돈가스였어요. 돈가스. 조계성님. 거성님. 네. CHOGEOSUNG. 돈가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상품이 효롱 티마스터기. 효롱 티마스터기. 네. 이제 좀 쌀쌀해지니까 따뜻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 라방은 계속해서 봐주시는 걸로. 네. 지금 네 좀 먹으면서 돈가스가 4위였대요. 네, 4위 돈가스. 그리고 6위가 순댓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거기 돈가스집 맛있는 데 있어요. 우리 나중에 가자. 맞아, 거기도 가요. 갈 데가 너무 많죠, 여러분. 먹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라면도 저도 생각했었는데 맞아. 라면도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라면은 안 드시나 봐요. 점심으로 안 먹고 간식인가? 야식으로 최고인데요. 먹으면서 메뉴를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먹방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렵네요. 먹으면서 메뉴 소개를 좀 먹을 땐 좀 조용히 하라. 아니, 조용히 하라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조용해졌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깍두기. 깍두기 여기 있습니다. 라면은 주말 단골 메뉴시라고. 먹느라 정신이 없는지. 네. 아 맞아, 이것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 이것도 먹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3인분이에요. 점심 3인분 먹는 거예요, 저희.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네. 저 회식을 하면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얘도 잘 보이시나요? 베르님들 지금 오늘 뭐 드셨어요? 아, 집에서 지금 파스타 만들어 드시고 계신데요. 다 먹을 수 있나요? 네. 아, 이거 지금 자꾸 튕기시나 보다. 오늘 비가 와서 아까 저희도 리허설 했는데 계속 방송 중단됐고 튕기고 하더라고요. 식당 아주머님도 같이 보시자고 하세요. 식당 아주머님은 왜 밥 안 먹고 핸드폰 보냐고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같이 보자고 하세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아, 진짜? 드셔보세요. 이거 카드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오늘 이 식당에서 먹는 게 세 번째. 아, 그래서 빈님이, 너무 맛있네요. 네, 빈님이 이제 경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외부에서 저희가, 네, 계속 저희가 많이 외부에서 먹다 보니까 또 촬영 있는 날은 저희가 촬영 끝나고 밥을 먹으면 식당이 끝나서 주로 외부로 나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맛있네요. 맛있죠. 맛있다. 밥도 먹어야 되겠고. 밥도 먹어야 되겠고 댓글도 봐야겠고. 감자전 맛있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자전이 아니고 해시브라운이에요. 네. 맨 처음에 뭐 드셨어요? 아, 아까 그거 못 보셨구나. 빈님 맨 처음에 다 드셨어요. 밥, 반찬, 국을 한꺼번에. 네. 밥 위에 반찬을 올리고 국물에 찍어서 먹었어요. 국수 뿔 것 같대요. 맞아요. 쌀국수인데 지금 너무 불었죠? 얘기하느라고. 400명이 지금 안 되면 바르 슬리퍼가 안 돼서 다들 걱정하고 계시네요. 카레 좀 비벼보라고 하시네요? 응, 제가 비볼게요. 샐러드 드셔달라고. 내가 샐러드 좀 먹을게요. 아, 먹방이 이거 못하겠다. 아, 맞다. 얘요? 못한다. 저희 그리고 밥 먹는 동안 베리님들 혹시 하실 거 없으시면 캡처 이벤트에 참여하실래요? 그 캡처 이벤트가 아니고요. 아, 맞아. 그 베리님들께서 먹방 관련해서 뭐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음식 사진도 좋아요. 그런 사진에다가 해시태그를 올려주시면 그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유플러스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샵 유플러스 라이브 방송 샵 생유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한 분 선택해서 뭐 드리나요? 네. 오, 약간 오늘 저의 또 이제 겨울이고 건조해지죠. 오늘 정말 건조해질 때 딱 좋은 LG 가습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동에 딱 맞춰서 저희가 아주 그냥 한 마리 준비하세요. 이거 저희 오늘 그래도 나름 먹방이니까 먹고 나서 맛 표현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먹방 유튜버들처럼? 진짜? 자신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콜콜? 그러면 A님부터 한번 그러면 이 해물 쌀국수를 드시고 맛 표현 한번 해볼게요. 끝! 이 해물 쌀국수가 국물이 진짜 진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오징어도 되게 실한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양파 뭐 갖가지 지금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이렇게 청양고추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국물이 얼큰. 나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먹방이라서 이영자 그 셀럽께서 해주시는 먹방 표현도 보고 막 벤츠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보고 공부해서 왔는데 이게 역시 보고 배우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유튜브로 배웠어요 이런 느낌이라 제가 너무 약하죠? 빈님 그럼 빈님 한번 해봐요. 전 포기할래요. 이렇게 네 오늘 벤츠님 거 제 먹방 봤는데 먹는데 되게 집중하시고 말을 많이 안 하시던데. 맞아요. 우리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네. 멘트님 진짜 해석 것 같아요.
아니, 먹방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빅 이벤트를 아까 이렇게 먹으면서 하니까 너무 긴장감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본인이 먹으셨던 뭐 음식도 되고 먹고 있는 표정도 되고 먹방을 찍어서 본인이 인스타 피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대신 해시태그를 샵 유플러스 라이브 방송 샵 생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쫙 이렇게 보고 그중에서 가장 뭐 좋은 사진을 올려주신 분께 1위 선물로 가습기 LG 가습기를 퓨리케어 가습기 네이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요즘 확실히 건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쉬운 이벤트죠. 그동안 달았던 이미지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해시태그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셀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자꾸 튕기시는구나. 아, 샐러드가 그대로시라고. 제가, 저는 사실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고기 육식이에요.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폈어요, 사실. 하지만 먹어볼까요? 육식인데, 오늘은 특별히 샐러드를 먹는 걸로. 비공개 계정은 안 됩니다. 지금 달고 오실 필요는 없고, 끝나고 달아주세요. 기간은 오늘까지로 네, 오늘까지 돼요. 해시태그로 해서,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첨을 하는 거니까, 네. 남기면 벌금이래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희 근데 방송 끝나고 다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가시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 먹을 거니까. 스타벅스 퀴즈는 별도 방법이 없고 그냥 댓글을 클린하고 활발하게 많이 달아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튕기시는구나. 저희가 오늘 메뉴 아까 4개였잖아요. 우리사옥 말고 용산사옥, 지금 여기는 용산사옥인데, 유플러스의 용산사옥인데, 용산사옥 말고 뭐 이렇게 대전이랑 다 사옥이 있어요. 사옥별로 사실 메뉴가 다 다르고, 마곡은 새로 생겨가지고 너무 좋대요. 마곡 저희도 안 가봤어요. 근데 마곡이 점심 메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7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야 되겠어요. 일하러 가신대요. 네, 화이팅 화이팅. 제가 너무 밥을 오래 먹었나 봐요. 너무 열심히 먹고 있죠. 보통 저희가 아까 이 식당에서도 가끔 먹지만 나가서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점심 드시면? 얼마씩 쓰세요? 얼마씩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7개 놀라고 계십니다.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시간이랑 댓글이 올라오는 시간이랑 네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마곡사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마곡으로 초대해드리기 전에 아까도 여쭤보긴 했는데 제가 답을 못 봤어요. 그래서 번개하면 오실 거예요? 저희 둘이서만 먹는 거 아니죠? 번개 한번 공지 올리면 오실 건가요? 저희가 쏠 거예요. 10,000원 안팎. 아, 보통 10,000원 안팎. 10,000원 정도 맞아요. 드시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취업 포털 아까 그 잡코리땡에서 또 설문조사를 하셨나봐요. 그랬는데 2018년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얼마일까요? 를 퀴즈로 드리려고 해요. 직장인 평균 점심값 학식 4,000원짜리. 아, 학생이신가봐요. 아, 좋겠다. 저도 학생이고 싶어. 경남이라 마음만 오신다고 번개. 아, 몇 명 번개는 저희 오시는 거에 따라 다르고 8,000원 정도 드신다고. 아, 아기가 있어서 못 오시는구나. 13,000원. 우리랑 비슷하다. 8,000원, 6,000원 평균일 때 6,000원보다 조금 위더라고요. 죄송한데 휴지 살려드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중구난방이네요. 네, 8,000원으로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회사 식당이 구내 식당이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먹기에 6,000원. 근데 6,000원보다 업이고요. 8,000원보다는 다운입니다. 아, 6,300원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전체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네. 6,500원 다운입니다. 8,500원 다운이에요. 6,200원보다 업입니다. 거의 가까운데. 6,200원보다는 업이에요. 저희가 10원 단위로 정답이 10원 단위에요. 6,200원보다 업, 6,400원 다운입니다. 6,200원 업이에요.
2,200원보다 2,250원보다 다운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200원보다는 업, 6,240원보다 다운이에요. 다 왔는데, 다 왔는데. 6,230원, 정답! 6,230원 아까 나왔어, 여기. 에이투지 나다님. 맞아요. 저도 에이투지 나다님. 6,230원. 드시고 계시다는 분이 이분. 그분이셨나요? 네, 6,230원 정답이고, 우리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 경품이요? 경품이요? 아, 이거 티마스터. 휴럼 티마스터. 네. 휴럼 티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라방 오랜만에 들어오시거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이게 먼저 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고 딜레이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라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보는 댓글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막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늘 말씀을 드려왔지만 행운이 따라줘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딱 봤을 때 6,230원이요 이렇게 하고 맞추신 분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G 나다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머니건널 안 가지고 왔네요. 네. 저희가 6을 봤더니 식당에서는 평균 식당에서는 7,200원 정도 돈을 쓰신다고 하고요. 외부 식당에서. 네. 그럼 구내 식당에서는 5,440원 정도 쓰신대요. 그리고 도시락으로 4,890원, 편의점에서는 5,460원 정도 쓰신다고 하네요. 편의점이 생각보다 되게 높죠 금액이. 근데 편의점이 요새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진짜 많고 이것저것 담다 보면 뭐 이렇게 삼각김밥과 뭐 도시락과 뭐 이런 거 후식까지 담으면 네 밖에서 먹는 거만큼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제 수업 들으러 가시고 가셔야 된대요. 네 안녕. 저희도 이제 그러면 요거를 치우고 그렇죠. 아 지금 라이브로 힐링하고 계시대요. 해고 통지서 받으셨구나. 어머,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저희랑 근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도 이래가지고 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편의점이 은근 맛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네요. 그쵸? 아, 이게 끊기신다고 자꾸. 아. 편의점 도시락을, 요즘에 거의 한번 먹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되게 아쉬운 거 아세요? 그래서 컵라면도 같이 먹어요. 맞아. 컵라면 나는 최애 컵라면이 있는데. 뭐예요? 네? 하나, 둘, 셋. 김치라면? 아. 저희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먹방이었으니까 마지막 코너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요즘에 막 라이브 하고 그러면 A랑 B랑 약간 케미 괜찮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그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케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도 시험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네, 다들 원래 식사하시고 나서 후식 드시죠? 후식 뭐 드세요? 주로 아 까마리카노 아니에요. 저희 까마리카노는 아니고요. 이걸 약간 뭐 무슨 저게 아닌데 벌칙 아니고 후식 준비했어요. 저희도 좀 먹으려고. 네 두 분 친구 같으세요. 네 맞아요. 다른 주제로 해야 되니까 요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거. 네 케미력 인증. 케미력 인증이에요. 인증으로. 저희.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 먹고 싶은 거 고르게요.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사실 이거 맞죠? 네, 아니 이거 저희가 요거는 같아요. 저희가 늘 밥 먹고 카페를 가는데 알고 있어요. 요거는 둘 다 취향이 아인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미정선님이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역시 식후 커피는 아메리카노죠. 네, 저는 깔끔한 아가 좋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후식도 준비했어요. 아까 보셨죠? 많이 못 먹은 거. 그래서 이것도 먹고 후식도 먹고 이따가 또 4시쯤에 간식 먹으러 가자 자기야. 네. 아 이거는 네. 케이크와 쿠키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네. 케이크 종류가 일단 두 가지예요. 이거 뭐라고 하셨죠? 이거 레드벨벳과 초콜릿 무스? 뭐 이런 되게 맛있는 이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크와 쿠키 케이크와 중에 고르는 건가요? 케이크와 쿠키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중에 이것만 먹고 싶다 해도 케이크 고르셔야 돼요. 빈님 뭐 고를 것 같으세요? 쿠키 드는 거예요. 케이크. 네. 케이크, 다들 케이크.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케이크. 쿠키. 케이크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해볼까요? 그러시죠. 제가 할까요?
한대요. 먹고 하나, 싶은 거랑 먹을 수 있는 거랑 달라. 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로 골라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는 방송용이었던 걸로. 우리 약간 잘 안 맞나 봐요. 쿠키가 더 맛있게 생겼는데? 왜? 이거 봐.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면 진짜 마지막. 이제 1대1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 젤리와 새콤달콤이에요. 약간 요런 거는 한 오후 4시 정도에 졸릴 때 자리에서 서랍에 진짜 많아요. 중간에 한 4시 정도 되면 방 떨어질 때 이러면서 먹고 하나씩 주거든요. 각자 드세요. 각자 드세요. 포크, 네, 포크 준비되어 있고요. 네, 두 개 있었는데 저 혼자 다 먹으려고요. 네, 네, 잘 젤리. 맞는 거예요. 독점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잘 맞는 거래요? 네. 약간 치킨 닭다리 하나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되려나? 이거는 젤리와 네. 새콤달콤입니다. 네. 새콤달콤은 키위 맛 한번 핫템 가져와 봤고요. 젤리는 요거 마이구미 네. 약간 요거 복숭아 맛도 있어요. 고르셨어요? 그럼요.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럼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케미가 안 맞는 건가 잘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잘 맞는 걸로 젤리 이래는 거야? 맞는 거야? 난 이거부터 케이크부터 먹을 거예요. 네. 젤리 네. 젤리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후식까지 쫙 마스터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같이 드실까요? 진짜 안 맞대. 잘 맞는 걸로. 잘 맞는 걸로. 싸우지 않고 우리 잘 맞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 해볼게요. 진짜 맛있어. 그럼 끝나고 저도 먹지.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맞아요. 저 이번엔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것도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했는데 다음 주 유튜브에서 하는 건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기 때문에 11월 13일 화요일 12시 밤 유튜브에서 만나뵐게요. 유튜브 저희 유튜브 팔로우 해주시고 계시죠? 구독하기 누르시면 알림이 가고요. 혹시 그거 말고도 더 알람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LGU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그 방송 시간이 되면 바로 보내드려요. 그 URL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들어와서 유튜브 방송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꼭 들어와 주셔야 돼요.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려고 했지만 다음 주는 제가 다음 주에 교육이 있어요. 네,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서 회사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회사에 고정된 날짜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녀와야 하는 관계로 네. 화요일 12시 반, 11월 13일 네. 화요일 12시 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당근 구독 중 쿠키 하나 먹어주세요. 제리 먼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먹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계속 네 나가셔도 좋아요. 이제 방송은 끝이고 저희는 계속 먹는 걸로 셀레도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 궁금해하시는데 다음 주 주제는 약간 핫한 걸로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다음 주 주제는 아이돌모스라고 그래서 아이돌 알지 못하는 분과 함께 하는 네 아이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유플러스에서 아이돌 라이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원 화팅 이렇게 주셨어요. 케이크 어디 건지 궁금하시다고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카페에서 사왔는데 말씀드려야 되나? 네, 퀸즈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이만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땡큐 베리 감사. 감사합니다.